안녕하세요. 예. 잘 계셨어요? 예.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예, 많이 먹었어요. 속 괜찮나? 답답해요. 머리 아픈 것도 괜찮나? 머리는 한 번씩 신경 많이 쓰면 막 어지럽고 그런데 가슴이 답답해. 가슴이 토한 거 괜찮나? 토하지는 잘 안 하는데 한 5일 전에 밤에 자다가 난리가 났어. 이 숨이 답답고 막. 어지러운 거 괜찮나? 한 번씩 어지럽고 안 어지럽고 안 되지 신경을 쓰니까. 내 목소리는 모르겠나? 잘 모르겠는데. 누구신 거야? 엄마 찾아온 건 나밖에 없지 않냐? 그럼 내 아들이지. 엄마, 나 오늘 엄마 나 보러 왔지? 나도 엄마 많이 보고 싶었다. 나는 너무나 못 보고 싶고 가슴이 답답해. 매일같이 스폰서가 난 우리 아들. 이름을 모르겠다. 울지 마라. 나 그만 가야 된다. 안 돼. 우리 네 조카들 좀 잘 되겠지만 내가 잘 보냈다 니한테. 내가 너무너무 잘 보냈다. 결혼도 안 시키주고. 내가 잘 보냈다. 내가 나를 용서해주고 엄마를 용서해주고 엄마 사는 데까지 가슴 덜 아프게 우리 손주들 좀 잘 내가 할 말했다. 엄마 내 말 잠깐 들어라. 이제 괜찮지?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우리 보고 싶어. 나를 왜 가다 놨나, 엄마? 그날 싫은 내가. 엄마가 그렇게 울어버리면 제가 아들을요. 아드님을 싫어가지고 말해줘. 아니야. 잠깐 순간 내려앉았는데요. 엄마 혹시 아드님 예. 20대 후반에 아들 잃은 적 있어요? 예, 우리 큰 아들. 마음 가슴 잃은 적 있어요? 예. 그냥 사고로 잃은 아들 하나 있어요. 사고로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누누이 말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꼭 무속집을 한 번쯤은 찾아갈 일이 있어요. 예. 뭐 재미로 삼아서.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그걸 그냥 참 웃기고 있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믿는 편인데 엄마가 믿는 편 중에서 엄마가 한번 실수를 한것 같아. 내가 긴급한 대답하세요. 엄마 말 오늘 엄마 목소리는 모자이크 처리가 될 겁니다. 네. 음성 변조가 될 거라는 뜻이에요. 저랑 같이 말하면 저것까지 같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템포를 제가 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만 하세요. 근데 아마 엄마 47, 48 엄마의 운명이 다 됐어, 솔직히요. 무속인이 이렇게 말하면 솔직히 안 돼요. 예. 무속인이 어떻게 사람 인생 갔다가 당신 그때 죽었어야 돼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는 더불어 아드님이 되신 건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디 물어보니까 제가 그래 죽는다 하더라고. 근데 왜 엄마가 그것을 모른 척하고 가셨습니까? 아이고, 양밥을 비방을 하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 친정엄마하고 좀 해돌려가요. 엄마도 무섭다 하고 못했더니 무속인이 나쁘게 비방하면 그 비방이 자기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은 절대 나쁘게 비방해서는 안 돼요. 좋은 걸 할지라도 나쁜 걸 하는 것은 천억을 주고 백억을 준다 할지라도 나쁜 비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믿었더라면 생태 같은 내 아들
저 세상으로 안 보냈습니다. 내가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무서워서 못 하겠다는 무서워서 아들이 죽는다 해서 내가 했어야 내 죽는다 해가지고 그래 내가 그 대신 말했잖아요. 아들 대신, 그 대신 엄마 대신 부도 쓰고 했어. 부족 갖고 때울 수 있는 게 있고 예.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가슴을 철철철철 쳐다보면서 엄마가 그때 나이에 엄마가 40대 보통 40대 그 후반 나이에 엄마가 엄마 인생을 살지를 못했답니다. 네. 아드님 말이에요. 네. 아까 아드님이 그 탁 타버리니까 엄마가 울어버리니까 순간 지금 내려앉아서 저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네. 내 엄마가 자기 정신을 살지를 못했고 넋 나간 사람처럼 살았다고 그 말을 전해줘요. 네. 응? 차가 오는지 뭐가 오는지 길거리에 뭐가 오는지도 예, 모르고 다녔대요. 그걸 우리가 일명 머리 풀어서 산발한다 그래야 되지. 그러기 그걸 이겨내기 엄마가 뭐 사업을 해서 부도를 냈던 예를 들어서 뭐 장사를 해서 부도를 냈던 엄마가 아무튼 돈 쪽으로 큰 실패를 봤나 봐. 그래서 엄마가 그 전 재산을 다 날리다시피 했나 봐. 그러면 엄마가 그때 내 사경을 헤매라야. 아까 말했듯이 그때가 그 40대 저기 후반 그때 중반부터 후반까지 사이야. 그 사실 엄마 만 일곱에 지금 일곱수를 보여주거든요. 마흔 일곱에 아들이 가셨나요? 예 맞습니다. 엄마 나이 47에? 예. 엄마 나이 47을 30년이 됐어요. 47 맞죠? 맞나요? 47, 48 사이에 예. 아들 금쪽 같은 아드님이 가셨는데 예. 아드님이 결혼을 못하고 가셨대요. 예. 그러나 지금 아드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는 있었다고 그러네요. 예. 좋아하는 여자는 있었다 그러시고 예. 또 한 가지 그냥 엄마가 진작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을 시켜줬더라면 그래도 내가 자식은 하나 놓고 가지를 않았겠나 아니면 내가 결혼은 하고 가지는 않았겠나 그런 원망은 들어요. 네. 엄마 한번 그 자식이 아드님 결혼에 그 동네에 아가씨가 있었는데 내가 좀 싫어해. 엄마 반대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엄마의 그 엄마가 싫어하다 보니까 자기가 여자를 포기했다 지금 아드님의 말이에요. 예. 아까는 탔다가 엄마 오르니까 내려앉아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우리 아드님 같은 경우는 여자가 참 끊이지 않고 여자가 많이 따랐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리고 특히 아들이 되게 우리 아드님께서 애로움증을 되게 많이 탔대요. 그래. 애로움증을 많이 탔기 때문에 자기는 한쪽에 자꾸 눈물이 나네. 그 애로움증을 많이 탔기 때문에 항상 자기한테는 여자가 끊기지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끊기려면 다른 자로 또 갈아타고 나는 내가 바람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애로움이 싫어서 그렇지. 애로움이 싫어서 여자를 자꾸 갈아탔다고 이야기를 해. 그가 태어나고 부터 그 시집 쪽에 한 장을 못 봤어. 그렇죠? 근데 어디서 갇혀 있는 것처럼 딱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져 지금 예. 그렇게 오랜 세월이 됐는데 예. 근데 그러네요. 아들 고집 셌죠? 그렇지도 않았는데 아니요 착한 건 착했지만 고집은 셌어요. 긴 건 긴 거 아닌 건 아니었어요. 내 엄마한테는 한없는 엄마 내 엄마한테는 속썩이지 않으려고 지가 노력했다 뿐이지 예. 밖에 나가서는 지가 한 고집 한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예.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손한 면도 많고 지금 저승과 이승에 예. 가는 세월이 너무 깊지만은 자기는 지금까지 총각이래요. 결혼을 예. 못했다 합니다. 예. 엄마가 영혼 결혼식이라도 시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예. 이런 결혼식을 못 시켜준 거예요. 집안이 믿는 집안이 내가 못하게 해갖고 그리고 그때 그는 정신도 없었고 내가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그래 여태까지만 있었고 어쩌고 이제는 이러지도 살지 못하고 엄마 엄마가 그때 아들 잃고 그때 엄마가 아마 한 5년이나 3년이나 그 자에 아마 그 딸은 또 자식한테 손자란 단어를 봤을 거야. 예, 손자란 말해서 3년이나 5년 예. 사이에 손자라는 그거 폼을 안겨줬을 거야. 근데 그때 엄마가 손자가 태어났기에 엄마가 살았지 손자 안 태어나서 엄마 죽었어. 예, 엄마 아들 따라간다고 같이 따라갔어. 분명히 그랬어.
그치? 예, 맞아, 예, 맞아. 예. 근데. 선생님 좀, 우리. 근데 잠깐 끝까지 들으세요. 예. 엄마 음성 모자이크, 아니, 음성을 엄마는 병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말하면 안 된다고요. 네. 응?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응? 그 손자를, 엄마는 손자를 키우지를 않았어요. 아들로 키웠어요. 맞습니다. 그 아들 보는 낙으로 키웠고, 내 아들이 하는 행동 어렸을 때 똑같이 하는 맛으로다가 엄마가 위안 삼아서 굳이 지네 엄마 아버지가 키워도 될 것을 엄마가 품에 그 아들을 끼고 키웠어요. 비슷해. 그쵸? 너무 오냐오냐 손자를 키웠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하면 다 할머니가 해주거든. 어? 울면 할머니가 해주거든. 왜? 내 아들한테 못 해준 한이 있으니까. 맞아, 맞아. 내 아들한테 맞아. 내 아들한테 못 해준 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한테 것을 봐서 내 아들한테 못 해준 것을 내 손자한테 해준 게 있어. 근데 엄마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돼. 뭐를 그러지 말았어야 되냐면 손자한테 엄마라는 그늘을 숨어줬어야 돼. 마음이 그 죽은 삼촌하고 똑같아. 애로워. 그래서 내가 우리 할머니가 내 엄마인지 내 엄마가 내 엄마인지 뭔 말인지 알지? 내 엄마가 그리웠을 때는 학교에 가야 되는데 우리 할머니가 학교 따라오고 있네. 맞아. 그치? 예, 맞아, 맞아, 맞아. 그거는 내가 맨날 학교 공부할 때도 내가 갔어요. 근데 때로는 그 아이는 내 엄마가 왔으면 할머니한테 말은 못했지만 창문 쳐다보고 내 엄마가 오늘 오지 않을까? 근데 또 할머니가 와 있네. 미안하다. 미안하다. 할머니 잘못이다. 그러다 보니까 애가 중학교 때부터 애가 슬슬 좀 변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우리 그 손자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변하는 게 고3 때부터 애가 완전히 변해버렸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쵸? 네, 맞아, 맞아. 고3 때, 말을 하자면, 게임으로, 어울리지 말아야 될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그, 돈이란 단어를 얘가 알아버렸어요. 응? 왜? 내 엄마, 내 아버지가 돈본이라고 나를 챙기지를 못했나? 뭔 말인지 알겠죠? 돈본이라고 내 할머니한테 맡겨놨나?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항상, 애들한테 잘하는 애들 앞에서 돈. 항상 그러셨어요. 응? 항상 그 아이의, 엄마 할머니는 무심코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돈이란 단어가. 그렇겠지. 너는 돈 없고 뭐 이렇게 살겠네. 아들은 그런 생각했겠지. 그렇게 베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린 나이에 돈이라는 게서, 아, 쉽게 볼 수도 있구나. 그 생각을 친구들한테 이미 알았고, 선배들한테 이미 알았어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응? 그래서, 19살이가 도박이 뭡니까, 도박이? 어? 네, 못 살겠다, 이 가슴이. 도박이 뭡니까? 근데, 또 잘못이 뭐냐면, 할머니가 처음에 도박했을 때, 봐주지 말았어야 돼요. 겁을 줬어야 돼. 완전히 겁주고, 해야 되는데, 아, 우리 할머니는 내가 이렇게 해도 더더더 떨면서 해줄 할머니니까. 우리 할머니 또 해줄 할머니니까 내가 문자 좀 보내주고 내가 할머니 잘못했으면 또 해줄 할머니니까 어? 이제는 목걸이 없어도 목걸이 근데 지금 이 아이가 크게 세 분을 사고를 쳤을 거예요. 크게 그렇죠? 지금 이게 맞죠? 이게 지금 마지막 사고일 거예요.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 이걸 갚아 나가야 될 사고가 지금 하나가 잘못하면 집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근데 한번 물어봐요. 이 전화기로 뭐를 하면서 돈을 땡기다가 게임을 하면서 그게 어? 노름입니까? 뭡니까? 인터넷 노름. 인터넷 노름입니까? 얘는 아예 인터넷 노름의 게임에 아예 얘가 맛이 들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가 인터넷 그 앉지를 못하면 얘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갈 나이가 아니 대학생 지금 대학생 그 정도 보여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는 뒷전이에요. 내가 이제 학교를 왜 간지를 모르겠어요. 학교 가는 게 불안해요. 왜? 네. 맞아요. 게임해야 되니까. 맞아요. 응? 할머니 눈패에서 게임해야 되고 아, 학교 갔다 우리 손자 학교 갔나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다른 집 가서 게임하고 있네. 맞죠? 아 맞아요 맞아요. 응? 아이고 내가 그치. 그쵸? 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아이고 살려주소. 어? 선생님 좀 살려주소. 아. 우리 아들이 실리면 내가 잘못했다고 빌게 좀 살려주소. 나는 지금 안 가보고 고 나는 죽을 편이다. 죽은 좀 이런 집안에 있는 거 다 날라가겠으니까 내 좀 살려주소. 내가 사는 동안 너무 돈 걱정하기는 은석이 돈 걱정하는 거 붙잡고 선생님 좀 살려주세요. 내 집 삶을 빼주세요. 이제 yeah, 그만하세요. 엄마가 손자를 진짜 사랑한다면 손자 아드님한테 알리세요. 왜 아버지 아드님한테 안 알리세요? 손자 맞아 죽을까 봐 안 알리세요? 아니면 아들 쓰러질까 봐 안 알리세요? 아들 쓰러질 거 안 쓰러집니다. 네? 안 쓰러지니까 더 이 아이 병치 만들기 싫으면 그 손자 지는 아버지한테 말해야지 이 아이 정신을 차리고 예. 또 물어볼게요. 예. 이 아이 군대 갈 나이 됐어요? 6월 20일에 군대 현장 나와가 있다. 이거 군대 가도 이 아이 문제입니다. 군대 가기 싫어해요. 예, 싫어해. 예, 그쵸? 군대 갔다가 이 아이 채 6, 7개월도 안 돼서 도망올까봐 겁납니다. 그러면 영장이죠. 그쵸? 응? 그러니 뭐 다른 쪽으로 빠질 수 있는 거 있다면 산업체 네 그 빠질 수 있다면 그걸로 내 메일 저기 해놓고 네. 우리 아드님한테 네. 아드님한테 가서 아드님이 죽어서도 어 너기가 혼이 됐어 엄마 걱정을 많이 했고 어 그러는데 엄마야 아들 뭐 어 저기 어느 부모야 자식 잃어놓고 편안한 부모 어디 있겠어. 네. 그러나 엄마는 한 5, 6년은 아들 딸 많이 헤맸지만 손자 생기고 나서부터 내 아들 잃었어. 머릿속에 잊어먹고 살았어. 예, 좀 조금 그렇지. 그래도 하루도 잊은 적은 없어. 그나마 잊어먹고 살았어. 어? 그게 이 말하냐면 우리 아드님이 되게 멋쟁이에 말하자면 예, 우리 아들 멋쟁이 여자를 되게 밝히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 응? 돈 엄마 돈 벌어서 엄마 안 갖다 줘. 지가 썼으면 썼지. 그나저나 어? 그때. 야 지가 지도 어 그 여자한테 돈 쓰느라고 바빴지. 네, 학생 졸업하고. 그러니까 내 엄마 챙기기 바빴지. 어, 내 엄마 챙기지 그러지는 못했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도 엄마 잘한 거 없다고 지금 엄마한테 말한다고. 그러나 그냥 결혼이라도 시켜서 엄마나 아주 좋은 대로 보내줬으라고 꿈속에서 보여줬는데 왜 결혼을 안 시켜줬냐고 그 말은 해. 응? 그래서 후날에 엄마가 여유가 된다면 이 아드님 꼭 결혼시켜주시고요. 예. 우리 그 손자분 예. 조카라 그래야 되죠. 예. 족 자기가 어? 엄마 좀 대신 좀 봐주면 내가 내 소원 좀 들어주면 좋겠다. 내 아들이 좀 봐주면 좋겠다. 선생님 그러면 엄마 니도 내 소원 들어주라. 예, 뭐 우회해야 되겠네. 엄마네 내 십자가 박아놨지 않냐? 내 다 찾아가지고 버릴 게 없는데 내가 아는데 내 십자가에 있다 빼놔라. 십자가에 빼서 나 그것다가 이름 써놓은 거 싫다. 있지? 뭘 없는데 십자가에 있다 이름 써놓은 거 집에 우리 집안에 다 십자가지? 네. 있지? 네. 올려놨지? 네. 아니 죽었을 때 했지? 네. 올려놨지? 네. 가기 전에 또 떨어뜨리지 마세요. 나 어렵게 지금 태운 겁니다. 다시 다 태워라. 나 그게 싫다. 그러면 내가 조카 살려줄게. 네, 집에 가 있으면 다 찾아가 태워버려 버릴 뻔.
왜 아들한테 왜 존댓말 쓰나? 아, 내 아들. 아니야. 아니야. 엄마 좀 살리자고 내 다. 그러고 나면 입원 정리되고 나서 가히 27 지나면 그런 짓 안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여덟 좀 더 하죠. 27 어. 한번 물어볼게요. 11월 달에 제사가 누구예요? 11월 달에 제사. 11월 뭐 23일이나 24일이나 뭐 27일이나 그 정도의 제사가 누구예요? 아드님 제사 언제예요? 아들이 2월 달이고. 생일은요? 생일은 11월 20일. 아, 생일이에요, 그때? 그럼 그때가 생일이에요? 이 세, 그 제사가 아니라 생일. 그때 11월 뭐 20? 뭐 27일. 자기 그 제사, 그 아니, 생일을 그 끝까지, 그 한 번 마지막으로 생일 챙겨주세요. 생일밥. 생일밥 먹고 나서 가면서 그 손, 저 조카 도와주고 간답니다. 그렇게. 조카한테 그러면. 밥을 때가 제사매를 지내야 되는. 생일밥 차려주래요. 생일밥 차려주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건 그때. 아니, 생일밥. 생일밥만 먹고 간답니다. 그래, 판에 챙겨주고. 예. 야. 아이고. 자기는.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차라리 피가 나서 그냥 이렇게 119에 실려 갔더라면. 예, 살았을 텐데. 그냥 멀쩡한 몸에. 자기는 그냥 일어나 눈떠 보니 저승과 이승이 이승이었다고 그러십니다. 맞다, 맞지, 맞. 아, 상처도 없었어. 건강히 건강히 살도 오시랍니다. 아이고, 고맙다. 건강히 살도 오시고. 조카 좀 도와주고 엄마 좀 살자고. 그리고 손자가 조카 그 아드님께서 일러주는 거예요. 3년 전에 엄마 집에 초상이 났대요. 그리고 초상이 계속 연달아 났었대요. 집안에 초상이 났는데 그 아이가 보지 말아야 될 간을 봤대요. 네, 맞아요. 간을 봤대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내가. 예, 이 상부도 같이 우리 아드님께서 거둬준다 그러셔요. 아드님이 되게 잘생겼죠. 지금. 우리 손주도 잘생기고 아들도 잘생기고 비슷하게 둘이 생겼어. 엄마한테 큰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맞다. 어떡해. 그래도 괜찮대. 엄마 괜찮대. 그냥 고기 좀 들어보세요. 그냥 나한테 부탁해요. 그냥 우리한테 큰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선생님 대신 내가 선생님 잠시 오고해. 엄마 선생님 엄마 불행대니까 내 엄마한테 큰절 한 번 하고 가게 그릇 만들어 달라고. 미안하다. 엄마 괜찮다. 엄마 괜찮다. 니가 손대가가 살고. 처음으로 끈절하고 가신대요. 엄마. 조카도 니로 생겼다. 엄마 미안하다. 니한테 잘못. 네. 그 갖고 가. 가신답니다. 엄마 잘못이가 니는. 그리고 이것을 추적을 하시랍니다. 가서 이거 지금 조카가 저지른 돈을 갖다가 욕 추적을 하다 보면 우두머리가 나올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노름에 욕 추적을 한번 하다 보면 우두머리가 나올 거랍니다. 그 우두머리 시키는 조작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돈 안 줘도 된답니다. 꼭 그 가서 추적하래요. 아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엄마한테 가르쳐 준 고맙습니다. 엄마 잘 내려가세요. 고마워라고. 미안하다 우리. 엄마 미안해. 엄마 잘 내려가세요. 아들의 말입니다. 큰절하게 해줘서 무당 선생님한테 고맙답니다. 군대에 가면서도 큰절 못하고. 네, 큰절 못했대요. 엄마한테 한 번도 큰절 해본 적이 없대요. 엄마 고맙대. 아니 큰절해서 하게 그럼 해줘서 고맙대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 욕추적하래요. 욕추적하래요. 욕추적 하다 보면 아친 아빠한테 알리세요. 욕추적 하다 보면 그 우두머리가 생겨서 암 적게도 된대요.